늘 집에 오자마자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손님인 저도 예외는 없습니다. 방법은 절을 하며 옴 마니 밤메 홈. 저 경전입니다. 예, 이 티벳 불교에서 종종 경전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걸 이렇게 판첸라마라고 하시는 걸 생각해서 모시는 겁니다. 판첸라마는 달라이라마 다음가를 위치 존경과 믿음의 표현일 겁니다. 부지런하고 겸손한 티벳 사람들, 척박한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더 끄자는 야크대를 몰고 가야 하는데요. 야크를 이끄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야크대는 주인이 던진 돌이 떨어진 방향으로 몰려갔습니다. 난 야크대가 정면에서 볼 때 뿔이 아주 이렇게 나서 좀 무서웠는데 이렇게 정해지는 방향으로 잘 가네요. 돌 하나씩만 던져주면 그렇게 잘 갑니다. 집까지 돌아가려면 4km. 야크대를 데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야크젓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오가느라 배가 고팠는데요. 메뉴는 툭파. 유목민들은 아침 점심을 간단하게 먹는 대신 저녁은 제대로 먹는다고 합니다. 늘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겠죠? 牛肉, 소고기. 도둑. 고기와 채소를 넣은 전통 음식. 맛있다고 하니 새 신랑 더 끄자는 아내를 자랑합니다. 일찍 요리를 배운다는 티벳 여인들. 오늘은 더 끄자 씨의 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는데요. 가만 보니 새 이불입니다. 먼 곳에서 온 손님이라고 새 이불을 선뜻 내줬습니다. 새 이불보다는 더 끄자 씨의 배려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유목민의 아침은 일찍 시작합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 아직 추운데 여자들은 새벽부터 나와 일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야크 배설물 줍기. 나무가 없어 야크 배설물은 중요한 연료인데요. 얼어붙어 줍기는 편합니다. 햇볕을 받은 야크 배설물은 녹아서 물러진 상태. 흙을 넣어 단단하게 만든 뒤 쓰기 좋게 네모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보이지 않고 올케와 신우이만 일을 합니다. 도서 치대, 도서 치대, 치대 너 두. 저, 저, 좀 이쁘죠? 我们 정조, 我们 정조人, 그는 不做. 나는 不做. 没人的做. 니란도, 니란도 줘. 니란도 줘. 궁금했던 것은 냄새.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난방과 취사를 해야 하니 든든하게 쌓아놓아야 안심. 그럼 남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더흑그자 씨는 마당의 화로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고 신에게 드리는 음식을 공양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듯 음식을 땅에 뿌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수레 같죠? 티벳 사람들의 가정이라면 어느 집에서나 매일 행하는 일과입니다. 그리고 마국간으로 향하는 더흑그자 씨. 말을 돌보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경주대회에서 1등을 한 그 말입니다. 8살로 지금은 말을 교통수단으로 쓰지 않지만 매일 운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티벳 유목민의 전통을 이어가는 셈인데요. 넓은 초원을 힘껏 달려주는 게 관리라고 합니다. 헤이마허라는 이곳의 지명에 흑마가 들어있는 것도 예부터 이곳이 말로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 1등을 했으니 솜씨가 대단합니다. 안장도 등자도 없습니다. 유목민답게 재주를 타고난 모양입니다. 달린 뒤 숨 고르기는 필수.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아도 더흑그자 씨는 유목민입니다. 야크를 집에 몰고 온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밤새 분리해 놓았던 어미와 새끼. 끈을 풀어주자 새끼는 어미에게 달려가 배를 채웁니다. 어미 젖을 많이 불리려고 새끼와 분리했던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만, 참 인정사정 없는 주인입니다. 식구들이 먹을 우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새끼가 빨아줘야 젖이 잘 나오기 때문. 이마저 없으면 식구들 먹을 게 없는 겨울. 하지만 양이 적었습니다. 야크는 티벳 사람들에게는 재산이자 자원, 매일 먼 길을 오가며 돌보는 이유입니다. 옛 티벳 땅에서 티벳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들을 만난 여행길.
거칠고 불편한 환경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산 위의 바다, 청해호에서 만난 티벳 사람들이 알려준 진실입니다.